드디어 자 그래서 문제풀이 포커스 22부터 문제풀이 하면 되죠. 다음 문장을 과거형 부정문으로 바꿨어라.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끊어 이렇게 해보자 말이야. 누가 다 누가 다 he i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그가 다 뭐한다? 그가 왔다 됐습니까? 어디에서 왔다? 프랑스에서 왔다. 그는 프랑스 출신이다 이 말이죠. 이거 옛날에 얘 대신에 뭐를 써도 똑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를 써도 라고 얘기했으면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그는 프랑스에서 왔었지 않다 를 하라네요. 됐습니까? 왔었다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낫을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그는 프랑스 출신이 아니었다 이 말인 거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네. 우리는 여기에 부정문이니까 뭐 집어넣는 거고 낫 집어넣는 거고 낫 집어넣는 거는 낫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로 하겠다? 축약형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낫이 어디로 들어갈지 축약형을 축약형으로 익혀 놓으면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he wasn't from France 하면 되겠죠. 이건 안 보입니까? He wasn't from France. 그는 프랑스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됐습니까? 과거형 부정문이래요. 과거형 부정문. 뭔 이젠트야 이젠트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happy with my new bike. 나는 뭐한다? 나는 만족한다. 뭐에 만족한대요? 나의 새 자전거에.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인데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난 만족한다. 그래서 뭐뭐에 만족한다라는 수거가 보이죠? 그렇죠? 뭐뭐에 만족하다? Be happy with. 어디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무엇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이제 이쯤이면 뭐 거의 지금 보니까 한 90% 이상이 다들 외우셨네요. 만약에 내가 거기에 10% 해당된다면 얼른 빨리 따라오시고요. 자 근데 얘를 우리말로 무슨 뜻으로 쓰란 말이야? 나는 내 새 자전거에 만족하지 못했었다를 만들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자전거에 만족하지 못했었다. I wasn't happy with my new bike 하란 말이죠. I wasn't happy with my new bike. 난 새 자전거에 만족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못했었다. 이과의 제목이 뭐? 비동사 과거 시제 부정문이죠. 부정문과 의문문이죠. 이 포커스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포커스 제목이 뭐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am, is, are 말고 was나 were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3번 we are ready for the trip 인데요 여기서 외워야 할 수거는 뭐? 그렇죠. be ready for 무슨 얘기할 때 쓴다? 뭐뭐를 위하여 준비가 된다. 뭐뭐 할 준비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뭐뭐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I am ready for the test. I am ready for my trip. I am ready for the exam. 뭐 이런 거. 나 시험 준비됐어요. I am ready for the test. Be ready for. 뭐뭐를 위한 준비가 되다. 어떤 것을 위한 준비가 되다. Be ready for. Are you ready for the game? 너 게임 할 준비됐어? 됐습니까? 자, 근데 얘를 무슨 뜻으로 바꿔라? 우리는 여행 준비가 언제 되지 않았었다?
과거에 되지 않았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과거에 여행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e weren't ready for the trip. Were you ready for the trip? 너희들 여행 준비됐었니? No, we weren't ready for the trip. 아이고 물음표를 왜 했지 내가? 미쳤나? We weren't ready for the trip. 우리는 여행 준비가 과거에 되지 않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자 일단 The weather is warm and sunny는 날씨가 무슨 시제에 어떻고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은. 현재 따뜻하고 화창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뭐로 바꿨어라? 날씨가 과거에 따뜻하지도 않았고 화창하지도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하란 말이죠. 그럼 그 표현으로 바꾸면 뭐다? The weather wasn't warm and sunny. Is를 wasn't로 바꾸는 게 핵심이죠. And sunny 됐습니까? The weather 이렇게 써도 다 알아보죠. 이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is만 wasn't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는지 생각해보라 했었죠. 날씨가 어땠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날씨가 어땠었니? 그랬더니 the weather wasn't warm and sunny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ex and Olivia are middle school students인데 지금은 Alex와 Olivia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are 현재 시제 표현이라면 are 오는 게 당연하죠. 지금 they are middle school students 하고 있죠. 이 표현은 알렉스와 올리비아가 현재 중학생이다 라는 얘기인데 얘를 알렉스와 올리비아가 무슨 시제에 뭐가 아니었다? 과거 시제에 중학생이 아니었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래죠. 그럼 그 표현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Alex and Olivia weren't middle school students 하면 되겠죠. Alex and Olivia weren't. R을 weren't로 바꾸는 게 핵심이죠.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죠. 자, 그래서 돌아가서 날씨가 어땠었는지 궁금하답니다. 오케이. 날씨 묻는 방법 선생님이 몇 가지 가르쳐줬으니까 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짧게 하는 방법은 How wa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겠죠. 날씨가 과거 시제 어땠었는지 궁금하면 How was the weather? 해도 되고 또는 What What was the weather like? 하면 되겠죠. 과거 날씨가 궁금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How was the weather? What was the weather like? How was the weather? What was the weather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무슨 시제 날씨가 궁금하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the weather 또 쓸 필요 없이 날씨 얘기할 때 쓰는 짧은 녀석 날씨 얘기할 때 쓰는 짧은 녀석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죠. It wasn't warm and sunny. 따뜻하지도 않았고 화창하지도 않았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라는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죠. A가 뭐라 그래요? Was Sally's birthday yesterday? 0단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셀리의 생일이었었니? 언제? 어제 됐습니까? 그랬더니 생일이었다는 것 같아요? 아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No, she wasn't birth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셀리's birthday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생일 셀리의 생일은 여자죠. 그렇죠. 그렇죠. 준호의 생일은 남자고, 그렇죠? 그렇죠. 채빈이 생일은 여자고, 그렇죠? 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가방은 남자냐?
어, 네 가방은 여자야? 어? 응? 나의 엄마의 아들은 여자죠. 그렇죠. 나의 엄마의 아들은 여자죠. 그렇죠. 그렇죠. 아빠의 여자 형제인 고모는 남자죠. 아빠니까. 그렇죠. 얘를 왜 쳐다보고 시를 하나? 어? 지금 was it yesterday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Was she yesterday입니까? 그녀는 어제였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제였냐라고 묻고 있습니까? 소유격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소유격이 뭔지를. 어? Hey, she wasn't the birthday입니까? 그녀는 생일이 아니었어? 어? 네, 이 정도 잔소리하면 되겠죠. Were you and I good friends? 0단계. 그렇죠. 너와 나는 좋은 친구였었냐? 야, 너랑 나랑 친했었어? 여러분들 한 10년 뒤에 만나가지고, 야, 너랑 나랑 친했었냐? 친한 친구였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친한 친구였다는 것 같아. 아니었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yes. Yes, you were. Yes, we were good friends. 아, 이구나, 진짜. 뭐, 수학 문제 풉니까? 어, 너랑 나 좋은 친구였어? 그래, 너희는 좋은 친구였지 이러는 모양이죠. 어? 대화 아닙니까? 대화. 어? 대화 아닙니까? 대화를 왜 이렇게 구성을 못합니까? 어, 만났어 오래간만 10년 뒤에. 어, 그러더니 제가 나를 보더니 야, 너랑 나 안 친했어? 그래, 너희 친했지 이럽니까? You and I, 안 만들어봤자. Were we good friends? Yes, we were good friends. 됐습니까? 헤이. 또 이런 거 또 똑같은 문제 저 뒤에 나오면 또 틀릴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헤이, 지금 풀이하면서 왜 틀렸는지 틀렸다면 좀 생각 좀 하세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 니들이, 아, 내가 이거를 못했구나. 어, 대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들이 0단계로서 생각해보자. 어. 우리는 좋은 친구였었니? 그래, 우리는 좋은 친구였잖아. 그럼 너희는 좋은 친구였잖아. 뭐, 어, 그녀는 생일이야. 그녀의, 그녀는 생일이 아니었다. 이러고 있고. 응? 계속해서, rainy yesterday. 여긴 빈칸이 두 개네요. 자, A. 3번에 A가 하는 말 0단계 했더니,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비 왔었니? 그랬더니 대답이 비가 안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제 비 왔었니? 라고 묻는 말을 영어로 완성시키면 Was it rainy yesterday? 했더니 No, it wasn't. 뒤에 생략된 말 넣어서 해봅시다. No, it wasn't rainy yesterday. 그래서 rainy의 뜻은 그렇죠. 비 오다면 하다시고, 그렇죠. 비 내리는이죠. 비 내리는 중이는 raining이고요. 됐습니까? 비 내리는 이라는 형용사죠. 구름 낀, cloudy, 태양, sun, 태양이 화창한, sunny. 눈 내리다 snow 눈 내리는 snowy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눈치챘죠. 됐습니까? 구름 명사죠. 명사에 y 붙여서 형용사 되는 경우들 쭉 얘기했습니다. sun 명사죠. sunny 하니까 형용사 됐습니다. 됐습니까? Was it rainy yesterday? No, it wasn't. 요 대신에 No, that wasn't 해도 되겠죠? Was it rainy yesterday? No, that wasn't rainy yesterday 해도 되겠죠? 왜 안 되는데? 비인칭 주어죠. 맞습니까? 뭐 설명하고 있는지 왜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알죠?
계속해서 뭐 in Busan last Sunday 했더니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I visited my grandparents there 하고 있습니다. there는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자, 그래서 A가 하는 말 0단계 했더니 뭐예요? 너는 있었니? 어디에? 부산에. where에 대한 대답 전치사 붙여서 명사 가지고 만들어 놨고요. 언제? last Sunday. 넌 지난주 일요일 날 부산에 있었냐? 그랬더니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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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오나서. 그쵸? 그래 놓고 누가 다? I visited whom? whom? my grandparents. 네. where?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0단계 한 뭐야? 방문했다. 나의 조부모님들을 거기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은 yes, I was in Busan last Sunday. 자, 근데 이런 의문점이 하나 남습니다. Were you in Busan last Sunday? Yes, I was. I visited my grandparents there. 근데 여기에 you가 너일 수도 있고 너희들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 보니까 너라고 하는 것, 이 지금 이 대화에서 이 유는 넌 것 같아? 너희들인 것 같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얘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는 너다, 너희들이다? 너죠. 내가 방문했다고 얘기하니까. 너는 있었냐? Were you in Busan? 됐습니까? Yes, I was. 뒤에 생겼던 말, yes, I was. In Busan last Sun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현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아무 뜻 없고. 1번. 거기에란 뜻이죠. 그럼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I visited my grandparents.' 준호는 할 생각이 없죠.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너 니들은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거죠.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나는 나의 조부모님들을 거기에서 방문했대요. 얘를 지우고 뭘 써도 상관없어 지금 우리말로. 우리말로 뭘 써도 되냐고요. 어? 그러면 there가 지금 뭐 대신 온 거야? 'I visited my grandparents in Busan.' 자,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은 there가 뭐 대신 왔는지 파악하는 거고요. there가 in 부산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얘기는 no가 아니고 yes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visited 무슨 시제야 이거? 과거 시제죠. 브라운 씨는 가수가 아니었대요. 무슨 시제 가수가 아니었답니까? 그래서 Mr. Brown wasn't a singer. 여기에 어 안 쓴 사람 셀프로 딱밤 세게 좀 때리시고요. 됐습니까? 왜 그랬냐고? 20번 들어도 몰라서. 30번 들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 너 어제 아팠었니? 하고 있네요. 왜 너는 아팠었니? Were you sick? When? Yesterday. Yesterday. Were you sick yesterday? 하고 물음표 안 하면 틀립니다. 그랬더니 안 아팠으니까 No, I wasn't 까지만 써도 되고 생략된 말은 wasn't sick yesterday. Were you sick yesterday? No, I wasn't sick yesterday. Okay. 그래서 여기에 He is from France.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C로 시작하는 He. He come from France. 하면 되겠죠?
He comes from France 하고 갔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he wasn't from France에서 wasn't 대신에는 뭘 쓸 수 있는 거죠? He is from France랑 he comes from France랑 같다며. 네. 그러면 he wasn't from France랑 뭐랑 같은 거야? He didn't come from France하고 같은 표현인 거죠. 어, 이거 무슨 시제로 안 와, 어, 프랑스 출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과거 시제 프랑스에서 안 왔다고 came. 만약에 과거 시제 프랑스에서 왔으면 이 자리에 뭐가 차지하고 있겠어? came이 차지하고 있겠지. He came from France 하면 그는 과거 시제 프랑스에서 왔었다는 얘기인데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이 속에 did 들어있으니까 didn't come 될 거 아닙니까? 어, 이거 이번 포커스, 이번 챕터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포커스 22까지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했어? 비동사인데, 그런데 과거라서 was not were 들어가는 애들 쭉 봤죠? 지금부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로 넘어왔어? 하다시 인데 두 더즈는 앞에서 다 배웠고 디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A냐 B냐 C냐 D냐 E냐 이렇게 얘기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뭐 몇 가지 조사용이라는 게 좀 많네요. 먼저 at that time 바꿔 쓸 수 있는 at that time의 뜻은 뭐고 그때 라는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then이죠. 그러면 then의 세 가지 뜻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러면 중에서 그때란 뜻이고 그때란 뜻일 때 또는 at that time이란 뜻일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기준인 현재를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밑줄이 없습니다. 얘를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Jim moved to Boston at that time. 누가 다? Jim이 이사했었다. Where? To Boston. When? 그때 제임은 그때 보스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Bosto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parents watched a movie yesterday 하고 있죠. 누가 다? My parents watch what? What? A movie. movie. When? Yesterday. 그래서 부모님께서 보신다 영화를 어제. Yesterday 하고 at that time 공통점 됐습니까? 그래서 my parents watched a movie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tch를 watched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watched a movi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 됐습니까? Watched a movie의 뜻이 뭐니까? 영화를 봤었다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영어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 그때 가르쳐주면서 니들한테 다 일일이 한 명씩 가르쳐주면서 내가 뭐가 포함된 질문이다 라고 얘기했어. 뭐가 포함됐으니까 요렇게 물어보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재빈아 기억나지? 그때 그 시절. 오케이. 그 다음에 hard에 대해서 최소한 세 가지 뜻을 조사해오라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hard의 뜻은 We studied hard for the test last week 해서 hard의 뜻은 그렇죠 열심히죠 이런 뜻일 때 무슨 시? 어찌시 부사죠. 그거 말고 무슨 뜻도 있던가요? 뭐라고요?
단단한, 딱딱한 이런 뜻도 있죠. Hard stone 한 뭐야? Hard stone. 됐습니까? Okay. Your head is really hard ston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무슨 시예요? 이 뜻일 땐 어떤 시죠?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어려운 이라 뜻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어려운 같은 말은 이 뜻일 때 같은 말은 difficult difficult 반대말은 easy 아는 건 안 써도 됩니다. 오케이. 단단한 딱딱한 일 때 반대말은 soft 부드러운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hard에 대해서 마무리는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가 없다. late하고 lately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 부사입니다. 만나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만나보게 해줬어 내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만나봤냐?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 sometimes, hardly, never 이러면서 만나봤어. 처음 보죠? 아이고, 좀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Always, 다음 뭐였더라? Usually, 다음 뭐였더라? Often, 다음 뭐였더라? Sometimes, 다음 뭐였더라? Hardly, 다음 뭐였더라? Never. 얘들의 공통점 전부 다 뭐? 빈도부사. 들어가는 위치 학교 선생님들은 조비 뒤 일반 앞 이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뒤 일반 동사 앞. 근데 조비 일반 이거 전부 다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규칙에 해석되는 거야? 세 가지 규칙 속에 들어가는 거죠. 조동사 내가 3번이라 가르쳐줬고 양념시라 가르쳐줬고 비동사 1번 비동사라 그랬고 일반 동사 하다시라면서 가르쳐줬고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빈도부사의 위치를 가르쳐준 건데 나는 그것보다는 뭐 들어갈 위치에 들어간다라고 알려주겠다? Not 들어갈 위치에 never하고 not하고 거의 같은 뜻이죠. Not 들어갈 위치가 빈도부사의 위치다. 됐습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조동사 비동사 뒤 조비 뒤 일반 동사 앞 뭔가 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hardly의 뜻은 뭐라고요? never보다는 빈도가 조금 높아졌는데 내 안에 뭐 들어있다 여전히 not 들어있다. 그래서 hardly의 뜻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절대 뭐뭐 하지 않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가끔씩 자주 보통은 항상 됐습니까? 학교에서 이거 이제 했지? 에? 빈도부사 했지 이제? 아니요. 아직도 안 했어? 뭐 하냐 도대체?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끊을게 보겠습니다. 3번 누가 다? We study how? 어떻게? 열심히 Why? 왜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When? 우리는 지난주에 시험을 위해서 왜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했었다죠? 됐습니까? 자 여기 있는 at that time의 형광펜 칠하면 여기는 yesterday에 칠할 거고 여기는 last week에 칠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we studied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moved는 A 규칙이죠. moved는 A 규칙인가요? B 규칙인가요? 아, B 규칙이네. 그 다음에 watched는 A 규칙이죠. 그 다음에 studied는 D 규칙이죠. Y로 끝나는데 앞에 뭐가 있는 경우 자음 Y일 때 Y를 I로 고친 다음 ED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도 끊을게 보겠습니다. 누가 다? I stop. What? I
My car. And I answered. I answered what? The phone. When? Then. 계속하면 나는 내 차를 멈췄고 그리고 나는 답했다. 무엇에 답했다? 전화에 답했다라는 말을 우리말스럽게 하면 전화를 받았다. 됐습니까? 전화 받다, answer the phone. 전화 받다, answer the phone. 됐습니까? 그래서 then까지 합치면 나는 그때 차를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번의 형광펜 칠할 부분은 어디? then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 stop이 아니고 당연히 I stopped. stop은 끝에 세 글자만 따지면 뭐다? 자, 모, 자죠. 그래서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되죠. I stopped my car and answered the phone the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궁금해졌냐? stopped my car and answered the phone 이란 대답이 듣고 싶어. stopped my car and answered the phone 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라는 답을 듣고 싶대. 됐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길어봤자 무슨 시 포함된 거 질문이네. 그렇잖아. 그치 재빈아? 그치 준호야? 딱 보니까 아 선생님이 그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막 생각 막 나지. 그치? 맞지? 맞지 맞지 그치 그치? 어 그쵸? 아 이번에도 더워요. 있습니다. 저희 창문 좀 열어봐. 창문이란다. Open a door. Open a door. 어, open a door 해야 되겠죠, 그쵸? 왜요? 그쵸? Open a door 해야 돼. 어, 왜? Open the door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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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알 나알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mily invited me to her birthday party last night 하고 있네요. 누가 다? Invite. Invent 발명했어? Invite. Whom? Whom? Me. Me. Where? To her birthday party. When? Last night. Emily가 초대했었다. 나를 그녀의 생일 파티에 지난 밤에. 어젯밤에. 그래서 여기에 형광펜 칠할 건 뭐? Last night. 됐습니까? 그래서 last night 때문에 누가 변해야 된다? 이 녀석의 형태가 Emily invited me to her birthday party last night. Emily invited me to her birthday party last night. 초대하다. Invite. 발명하다. Invent. 발명하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써놓고 익히면 되겠죠. Invite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Invite, 초대하다, invent, 발명하다. Emily invited me to her birthday party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eacher asked me many questions last Monday. 면 여러분들 기분은 어때요? 네? 여러분들 기분은 어때요? 짜증나요. 짜증난다. 그러면 So I was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야? 느끼는 거. 그러면 ing로 들어가 ing처럼 생겼을까? ed로 끝날까? ing. 당연히 ED로 끝나겠죠. 언제까지 거꾸로 얘기할래? 어? 어떤 감정을 느끼면 interesting 무비를 보고 I am interested라니까. 어? 무슨 뭐 어? 청개구리 삼신을 삶아 먹었나. 그래서 I was annoyed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난 짜증났어. So I was annoyed. 그러면 annoyed가 있으면 뭐가 있겠다?
annoy가 있겠죠. 그럼 annoy의 뜻은? 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이게 무슨 시란 말이야? 비지트가 있고 비지티드가 있으면 비짓은 무슨 시냐? 아, 북드. 아, 북이 그래 동사로도 쓰인다 그래. 예약하다. 북드 있어. 예약했었다. 동사란 말이잖아, 이 똥강아지들아. 그러면 너의 뜻이 뭐겠냐고요? 이거 진짜 이제 막 한 12번째 한다 이거 지금 하는 거. 짜증나게 만들다겠지. 짜증나게 만들다니까 얘는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짜증나게 만드는 걸 당해서 짜증을 느끼는 이라고요. 어? 그럼 애노이도 있고 애노이드도 있으면 뭐도 있겠어? 뭐도 있겠냐고요? 애노잉도 있겠지. 애노잉의 뜻은 뭐겠어? 짜증나게 만드는이라고요. 익사이팅이 흥분하도록 만드는이고 인터레스팅이 흥미를 느끼도록 만드는이고 보어링이 지루한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이고요. 타이어링은 뭐겠어? 타이어링. 피곤하게 만든 는이겠지. My teacher is really annoying. 하면 되겠죠? 우리 선생님 졸라 짜증이야. 모두도 잘하잖아. 그럴리가요. 아니, my homeroom teacher is really annoying. 하면 되겠죠? 아닙니까? 또 얘기했어. ing형하고 ed형하고 뭐가 다른지. Hey. 그래서 annoy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짜증나게 만들다. annoy. 짜증나게 만드는 ing형, annoying. 짜증을 느끼는 입장 바뀐 어떤 시 annoyed. 오케이. 그러면 6번 문장 끊어읽기 하고 초록색 형광펜 어디 칠하고 거기에 맞게 하다시의 형태를 바꿔주겠습니다. 누가 더? The teacher asked whom? Me. Me. What? Many questions. When? Last Monday. 선생님께서 물어봤다. 누구한테? Whom? 나한테? What? 무엇을? 많은 질문을. 언제? 지난주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그래서 어디다 형광펜 칠하고? Last Monday에 형광펜 칠하고 거기에 따라서 ask의 형태는 The teacher asked me. Asked me. The teacher asked me many questions last Mon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ny questions란 대답 듣고 싶어요.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6번 문장에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 6번 문장에서 알아둬야 될 건 문장의 구조 ask A, B고요. 여기는 주로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여기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구조. ask A, B 하면 무슨 뜻일까? 문장의 구조가 ask A, B 형태로 되어 있으면 무슨 얘기일까? 그렇죠.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죠. 네가 대답해라. 대답해봐. 그렇죠. 뭐 질문을 해도 뭐 대답할 생각이 없죠. 그렇죠. 정말 패시브하고 정말 수동적이고. 그렇죠. 야 배준호, 뭐 하냐? 잘 모르는 친구들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 학교 수업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학교 수업도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성적 잘 나오잖아, 뭐. 학교 수업 하는 것도 이해도 잘 되고, 그렇지? 수학 수업도 그렇게 할 거고 학원 가서. 그렇죠? 선생님 네가 풀어라. 난 모르겠다. 그럼 또 선생님 또 뭐라고 지랄지랄 할 거고. 그렇잖아. 그러면 공부는 점점 더 싫어지고. 그치? 맞잖아. 그렇죠? 시험 성적 잘 나오겠지? 응? Ask A, B 하면 무슨 얘기 할 때 쓴다? 야, 이거 다 해석해 줬는데요? 그래도 생각해, 적용해 볼 생각이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기에 A고 여기 B란 말이야 지금. 아. 어? A가 무엇을 물어본다. A에게 B. 그래 뭐? A에게 B를 물어보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give A B 하면 뭐겠어? A에게 B를 주다겠지. 네. Make A B 하면 A가 B를 만들. A가 선생님 아. 누가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자리에 이 자리에 오는 게 자꾸 우리 말로 뭐라고 해석된다. 에게 누구 누구 에게 여기에 오는 게 자꾸 우리 말로 뭐라고 해석된다. 뭐뭐를 뭐뭐슬 이라고 해석된다. 자,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나중에 문장의 형식에서 사형식이 뭔지 모르고 헤매지 마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중에 문장의 형식에서 사형식에서 설명할 예정, 예, 걸 미리 얘기하고 있어. 당연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물어보기로 한 거 물어봅시다. 나와라. Jim moved to Boston at that time에서 to Boston이란 대답 들으라고 했죠.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did Jim move at that time?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뜻은 뭐예요? Jim은 그때 어디로 이사를 갔었니? Where did Jim move at that time? 했더니 He moved to Boston at that time 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자, 선생님 수업에서 내가 미리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친구랑 에라 모르겠다 니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친구랑은 3개월 뒤도 달라질걸? 틀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꾸 미리 생각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았냐 틀렸냐를 생각하시고요. 틀렸다면 왜 틀렸을까? 맞았다면 아 이렇게 해서 맞았구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공부지. 내가 자 이거 자 이거 받아 적어. 어 to Boston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 모르겠으면 적어. 이게 공부입니까? 어 로봇 만드는 거지. 어? 니들 인공지능이랑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어? My parents watched the movie yesterday. 에서 선생님이 자 2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내가 물어본 게 몇 번이냐 하면 4번이죠. 4번하고 2번에 내가 궁금하다고 박수친 부분 있죠. 공통점이 뭐야? 백민철 공통점이 뭐야? 무슨 시 포함된 질문이야? 하다 시 포함된 질문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너의 부모님은 어제 뭐 하셨었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at did your 아이고 잠깐만 your parents do yesterday 라고요. What did they do yesterday? 하다시 포함된 거니까 뭐 했었냐고 물어보면 되겠네. What did they do yesterday? 그 사람들은 어제 뭐 했니? What did your parents do yesterday? 너의 부모님들께서 어제 뭐 하셨니? They watched a movie yesterday. 어제 영화 보셨어.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4번은 4번 질문은 너 그때 뭐 했었니겠죠? 그렇죠? 너 그때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then? 너 그때 뭐 했어? I stopped my car and answered the phone. 차를 멈추고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 됐습니까? 3번은 뭐가 궁금하다 그랬지? For the test가 궁금하다 그랬나? Last week가 궁금하다 그랬나? 안 한 것 같죠?
그 다음에 5번 Emily invited me to her birthday party last night. 그래서 B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에밀리는 그녀의 생일 파티에 어젯밤에 누구를 초대했었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om did she invite to her birthday party last 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6번 Many questions 가 궁금하대요.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What did the teacher ask you last Monday 하면 되겠죠. What did he ask you? What did she ask you? What did the teacher ask you? 무엇을 물어봤었니? 됐습니까? 적는 것도 중요한데요.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게 궁금한데 묻는 말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맞든 틀리든 생각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됐습니까? 누가? 무엇에 대하여? 뭐 했었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근데 무슨 시제 얘기 같아? 그래서 누가 다? She. 오케이. 여기에서 Y로 끝났는데 자음 Y죠. 그래서 I, ED죠. She worried about her gra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가 뭐가 궁금할 예정일 것 같아요? 뭐가 궁금할 예정일 것 같아요? Her grade가 궁금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She worried about her grade. 그의 성적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고가 있죠, 여기에는. 그쵸? 외워야 할 수고는 이번엔 뭘지.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칼질하랍니다.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하고 하다시 덩어리 찾아서 누가 다 묶어주는 게죠? 누가? 그는. 언제? 어제. 누구에게? 그의 남편에게. 뭐 했었다? 전화를 했었다.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화를 하다라는 하다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자르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He called. Whom? His uncle. When? Yesterday. He called his uncle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he가 궁금해. 됐습니까? 그럼 우리말로 누가 어제 그의 삼촌한테 전화했었어?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어디가 궁금하다 그랬을 땐 다 가르쳐 준 적이 있는 거야. 그랬습니까? 그때 가, 에이, 선생님 또 저거, 아유, 뻔한 거, 아 이제 지겨워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치? 그랬습니까? 할 때마다, 아, 맞다! 아, 맞다! 이러고 있으면. 그렇죠? 뭐, 무슨 뭐, 그 미로찾기 하는 생지인데, 미로찾기 하는 생지인데 절대 밥 못 찾는 생지하고 똑같죠? 그렇죠? 절대 밥을 못 찾아. 그렇죠. 아 맞다 이쪽 길이 아니었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누가 그때는. 언제 그때. 어디에서 시골에서 뭐 했었다 살았었다. 누가다 they lived. 그들이 살았었다 라는 의미죠. They lived where they lived where in the country, country. 언제 때 됐습니까? They lived in the country at th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e country란 대답이 듣고 싶대요. 됐습니까? 칼질 계속하랍니다. 그나저나 여기에 있는 스위밍은 1번이야? 2번이야? 배운 순서대로 하면? 1번. 당연히 2번이 뭔데?
수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수용하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수용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수용하는 것이 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무엇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2번 뜻 수용하는 것. 됐습니까? 얘는 벌써 정해놨네. 얘가 궁금하기로 했네요. 됐습니까? 자, 우리 말 끊어읽기 하겠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수영하는 것을 뭐 했었다? 즐겼었다. 여기는 오래간만에 아니 오래간만은 아니네. 몇 개 지나갔네. 지금 그 4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하고 있는데 4번까지 지금 형광펜 칠할 게 몇 개를 그냥 지나갔죠. 초록색 형광펜 칠할 거 몇 개 지나갔죠. 그렇잖아. 그렇죠? 초록색 형광펜 칠할 거 몇 개 지나갔는데 채빈아? 4개 지나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하겠습니다. 누가 다 우리가 즐겼었다죠. 우리가 즐겼었다. We enjoyed. 자, 이 경우에 Y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잠 Y가 아니고 모음 Y니까 그냥 1이죠. We enjoyed. We enjoyed what? Swimming. When? Last summer. 됐습니까? 우리는 수영하는 것을 마지막 여름이 아니고요. 지난 여름. Last는 마지막이란 뜻도 있지만 지나간이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돌을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했네요.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여름에 내 친구와 함께 체스를 했대요. 누가 다? 누가? 나는 언제? 누구랑 같이? 뭐 했었다? 체스를 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킨 문장 I played what? Chess. How? Friend. When? Last weekend. 나는 플레이 했다. 뭘 플레이 했는데? 체스를 어떻게 플레이 했는데? 친구랑 같이 언제 플레이 했는데? Last week. 됐습니까? 그래서 play chess야. Play the chess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른 표현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play 이거야. play 뻥뻥이야. 그게 뭔데? play soccer에 해당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더를 쓰면 안 된다. play soccer, play baseball, play basketball, play volleyball. 그쵸? 그럼 배웠죠. play badminton, play 태권도인가? 두 태권도죠. 공 가지고 하는 스포츠는 플레이고요. 격투기 같은 건 두 요가, 두 태권도 이런 겁니다. 두 합기도, 두 유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my friend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묻는 말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는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참, 그나저나 1번 문장에서 외워야 할 수거는 뭐? 1번 문장에서 외울 수거는 뭐뭐에 대하여 걱정하다란 뜻인 worry about이고요. worry about하고 똑같은 말이 be worried about입니다. worry about, be worried about 둘 다 뭐뭐에 대하여 걱정하다란 뜻입니다. 워리드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야? 느끼는 거. 걱정 당한 이란 뜻이죠. 근데 워리가 걱정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맞든 틀리든 묻는 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호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그렇죠. What did she worry about? 그녀는 무엇에 대해서 걱정했었니? What did she worry about? She worried about her gra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형광펜 칠할 거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도 그러고 나서 이제 쭉 하고 나서 형광펜 칠할 거 초록색 형광펜 칠할 거 몇 군데인지 물어볼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어제 삼촌에게 전화를 했다 해서 he가 궁금하면 그래서 자민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채빈아 맞아 틀려?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가르쳐주면서 내가 뭐가 궁금할 때라 그랬어? 주어. 그렇죠.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땐 어순이 안 바뀌는데 단 조심해야 될 건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who나 what은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he, she, it 취급한다는 게 단수 취급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누가 전화했었니 그의 삼촌에게 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답이 맞나요? 됐습니까? who called his uncle yesterday?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그때 시골에서 살았다 해서 시골에서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채빈아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그래서 뜻은 그들은 그때 어디에 살았었니? Where did they live at th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enjoyed swimming last summer 에서 swimm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민철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id you enjoy last summer? 너희들은 지난 여름에 무엇을 즐겼었니? 그래서 swimming이 swim이 swimming 돼서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일 때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다? 이름시로 바뀐 거죠. 어떤을 즐기냐? 무엇을 즐기냐?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스위밍, 수영하는 것 이란 뜻일 때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We enjoyed it last summer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리 예방접종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수영하는 중인 이란 뜻일 때 벌써 니들 학교에서 다 배웠고요. 수영하는 중인 이란 뜻일 때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이상한 말 하죠. 뭐라 그래요? 얘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현재 분사라고 그러죠. 현재 분사라고 안 그러던가요? 현재 분사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응? 한 번도 못 들어봤다.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 요새는 안 쓰나? 알겠습니다. 손을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애매하네. 막 이랬다가 막 이랬다가 자, 그 다음에 my friend란 대답 듣고 싶으면 준호 같으면 뭐라고 물어보겠니? 어. Who did you play chess last weekend? 하면 하나가 틀렸죠. Who did you play chess with last weekend?라고 물어봐야죠. 됐습니까? 너는 누구랑 같이 지난 주말에 체스를 뒀었니? Who did you play chess with last weekend? 됐나요? 오케이. 만약에 with my friend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로 바뀔 테니까 얘가 전치사가 포함된 with my friend가 궁금하면 How did you play chess last weekend가 될 겁니다. 어떻게 플레이 했다고? 친구랑 같이 했다고요. 위세 세 가지 뜻 한번 정리하고 갈만하죠. 그래서 뭐, 뭐뭐와 함께 또 무엇 무엇을 이거부터 가진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오케이. 웬만하면 순서대로 합시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순서 붙이는 기준은 뭐? 니들이 배우는 순서대로입니다. 제일 먼저 만난 거, 그 다음 만난 거, 그 다음 만난 거. 오케이. 계속해서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을 어쩌고 저쩌고라. 그래서 칼질하랍니다. 뭐 누가 언제 어제 어디에 학교에 다 걸어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도 누가 오케이. 어떻게 많이 다 걸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누가 다 누가 다 he He walked where? To school. To school. When? Yesterday. Yesterday. He walked to school.
yeste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더 베이비가 cried how? A lot. The baby cried a lot. 그래서 여기에 a lot의 뜻은 뭐고? A lot 많은. 많이 란 뜻이고 무슨 시다? 어떤 울었어요? 어찌 울었어요? 어찌. 부사란 말입니다. 부사. A lot은 부사고 a lot of는 형용사라 그랬어요. A lot of의 뜻이 뭐길래 얘가 형용사인 이유 첫 번째 뜻이 뭐니까? 많이. 어떤 책이야? 어찌 책이야? 많은 책. 많이 책이야? 많은 책이야? 제 거 봤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A lot of는 뭐로 바뀔 수도 있고 뭐로 바뀔 수도 있다?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건 a lot of books라면 many books고 a lot of time이라면 much time이겠지 a lot of money라도 much money겠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네. 그리고 마무리로 이 뜻일 때 같은 말 뭐다? 그렇죠. Thank you very much. 어찌 어찌 고맙다고요? 매우 많이 고맙다고요.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는 많은이 아니고 많이라 그랬어. much는 어떤 시로도 쓰이고 어찌 시로도 쓰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불규칙이니까 96종이고요. 그렇죠? 왜 시험들 안 치십니까? 저 뒤에 준호 너 언제 시험 칠 거야? 불규칙 동사 3차 불규칙 동사 3차 안 친 사람도 있잖아 민철 쳤고 자 춥습니까 또 이번엔? 아 예 아 이거 뭐 어려서 얘들이 왜 호르몬이 이건 어때? 아 차분해서 말하고 호르몬 분비가 다들 좀 다르네. 자, 그래서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일단 콜드부터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콜드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난 1번 뜻은 뭐? 추운, 차가운 이라는 형용사 어떤 시고요? 무슨 뜻도 있더라? 그렇죠. 감기란 뜻도 있고 감기란 뜻일 때는 명사죠. 셀수 됐습니까? 셀 수 있습니다. 콜드는 감기란 뜻으로 문장 속에서 사용됐다. 됐습니까? 감기란 뜻일 때 보통 명사고요. 셀 수 있는 것처럼 문장에서 사용됩니다. have a cold, catch a col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ad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아 그렇죠. 배드는 제일 먼저 만난 뜻은 나쁜 이란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죠. 근데 여기서는 됐습니까? 그래서 배드 콜드를 독감이라 하죠. 됐습니까? 심한 감기 독한 감기죠. 독감. 자 지금 써있는 문장은 they catch a bad cold에서 그들이 무슨 시제에 독감에 걸린다는 표현하고 있다? 지금은 현재 시제에 걸린다고 돼있죠. 근데 이거를 과거에 걸렸었다 라는 표현하려니까 they caught a bad cold고요. catch caught죠. catch caught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는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뭐가 같이 막 떠오르고 있죠. 그쵸? 그쵸? 물론 첫 번째 녀석은 좀 다르게 생겼지만 두 번째 녀석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두 번째, 세 번째 녀석은 비슷하게. 그렇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채빈이 머릿속에 T자로 시작하는 걔가 막 생각나는 거 맞지? 그치? AU는 무슨 소리 낸다고요? 둘이 합쳐서. 또 8월달 물어봐야 돼? AU는 뭐 된다?
all and the court. 됐습니까? They caught a bad col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get up late this morning.' 예,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뭔데? 나는 일어난다. 어찌 늦게. 근데 갑자기 뭐가 보이냐? 아참참참 미안. 하, 그거 안 했네. 니들 생각해놨는데 왜? 야, 배준호, 백민철 왜 말 안 했어? 그래서 잠깐만 B에 다섯 개가 보이죠? 그렇죠. 이 중에서 형광펜치를 할 거, 초록색 형광펜치를 할 거 몇 개? 네 개. 네 개죠. 제일 먼저 뭐가 보여? Yesterday 보이죠? 그 다음에 또? At that time 보이죠? 또? Last summer 보이죠? 또? Last weekend. 여러분 생각했던 대로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들의 공통점 두 가지. 뭐에 대한 대답이고?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 시점이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다 과거죠. 어제, 그때, 지난 여름에, 지난 주말에. 됐습니까? 그래서 같이 노는 게 이렇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하다시라면 did, 첫 번째 비동사라면 was, were 사용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초록색 형광펜 칠할 녀석 만나면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이거는 get up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I got up late this morning 해야 되겠죠. I got up late this morning. Get의 3단 변신.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G-O-T-T-E-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hears the bad news last night. Bad 또 나왔네요. 이번에 bad가 둘 중에 무슨 뜻인지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ad news.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는지. 됐습니까? the bad news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될지는 쟤 아니면 쟤한테 물어볼 거야.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지. 아, 나구나. 그치? 됐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됐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과거시대로 고치면 she heard the bad news last nigh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m cuts the potato into pieces.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가 하나 보입니다. 여기서 외워야 할 수거는 뭐냐? cut A into pieces입니다. cut A into pieces. cut A into pieces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A를 조각으로 자르다 또는 A를 잘게 자르다겠죠. cut A into pieces. 태빈이는 이런 표현 따위는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뇌에 자극도 안 되고 여전히 졸리기만 하죠. A를 조각조각 자르다. 잘게 썰다. 그러면 cut A into rounds는 뭘까? cut A into rounds. 어, R-O-U-N-D-S. cut A into rounds. 그렇죠. A를 둥글게 자르다겠지. 어? R-O-U-N-D-S, pieces 자리에 rounds 쓰면 A를 둥글게 다르다겠지. 써주시면 안 돼. Cut A into pieces, A를 조각조각 자르다, 잘게 자르다. Cut A into rounds, A를 둥글게 자르다. 됐습니까? 자, 근데 Tom cuts는 지금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cuts죠. 근데 여기다가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니고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꾸면 Tom cut the
potato into pieces 하면 되겠죠. cut의 3단 변신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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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치? 그렇죠. 근데 뭐 아 얘는 조심해야 돼 이런 것도 하나 생각나죠. 생긴 거는 이 세 녀석 다 똑같이 쓰는데 발음이 달라진다 뭐 이런 녀석도 하나 있잖아 그치? 그렇잖아. 이 얘기 하니까 뭐 R로 시작하는 걔가 막 생각나지? 그치? 그치 재빈아? 어? 이럴 때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쵸. 왜냐하면 한 몇 번 얘기했으니까 8번 이상 얘기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양손 재배하고 너는 여긴 어디 놔두고 하고 있지 말고 제발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We meet our science teacher yesterday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 met our science teacher yesterday 해야 되겠죠. We met our science teacher yesterday. Meet의 3단 변신 Meet, met, m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sister buys some snacks at the store를 과거 시제로 바꾸면 My sister bought some snacks at the store 하면 되겠죠. My sister bought some snacks at the store. Some book books money 할 것 같잖아. 그치? 딱 보니까 갑자기. 그렇죠?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였습니까? 내가 이걸 자꾸 왜 하느냐? 좀 이따가 a few랑 a little이랑 비교할 거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방 접종 중이야. 자, 그래서 초록색 형광펜을 꺼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제일 먼저 어디? This morning의 뜻이 뭐길래? 오늘 아침에. 그다음 보이는 건? Last night, 어젯밤에 보이고요. 언제, 어젯밤에, 언제, 오늘 아침에. 또 뭐가 보여요? Yesterday. 언제, 어제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녀석은 무조건 얘들 때문에 과거시제로 바꿔줘야만 되는 애들이고요. 얘들은 when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동사를 보고 무슨 시제에 그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2번, 3번, 5번은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동사가 이렇게 생겼네를 가지고도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도 들어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동사 때문에 과거, 동사만 가지고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무슨 시점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독감 걸렸다? They caught a bad cold. 뭐라고요? Caught a bad cold. 됐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는 늦게 일어났다. I got up late this morning. 그녀는 어젯밤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 She heard the bad news last night. 다음은 감자를 조각조각 잘랐었다. Tom cut the potato into pieces. 우리는 어제 과학선생님 만났고요. 나의 시스터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약간의 간식을 구입했었다. My sister bought some snacks at the store. 자,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명 당첨은 누구 시킬까? 제가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내가 둘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준호. 그래서 뭐? The bad news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됐습니까? 채빈이도 알고 있었지? 됐습니까? 선생님 여기 S 붙었는데요. 댐 아닙니까? 뉴스는 셀 수가 없는 명사였습니다. S 붙였다고 복수가 아니라 했었죠. She heard it last night. 됐습니까? 너 좀 이따가 누가 더우면 더웠다고 얘기하세요. 야 너희들 정말 delicate 하자. 정말 so delicate. Delicate. Delicate이 뭘 것 같아? Delicate. Delicate. 뭘 것 같아? Delicate. 뭘 것 같아? 여러분들 delicate 하대. 아우 민감한 녀석들. 까탈스러운 녀석들. Delicate 한 녀석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얘는 3단 변신 하고 갈까요? See.
saw sin. She saw sin이죠. Sin. 그 다음에 it ate eaten, sang, song. 그 다음에 think, thought. 그 다음에 hurt. 그러니까 얘 보니까 생각낸 알로 생각나는 알로 시작하는 걔가 누구디? 얘 보니까 생각나는 알로 시작하는 걔가 누구디? 준호 한번 혼나더니 막 뇌를 열심히 쓰고 있어. 그래서 알로 시작하는 이 녀석이 누구디? 그렇죠. read, red, red죠. 됐습니까? 형태적으로는 AAA죠. cut, put, set. 생각나시죠? 네. 됐습니까? 그런데 read도 생긴 건 글자는 똑같이 쓰는데 발음만 read, red, red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거였어. 우와, 대박. 진짜요? 예. 네. 됐습니까? 그리고 hurt는 또 특이한 점 하나 더 얘기했죠. 그렇죠? hurt 특이한 점 한 번 하나 더 얘기했는 건 뭐였더라? 그게 특이하다 그랬어요, 내가? 그럼 걔가 특이하면, 야, 컷도 특이하다 그래야 되겠고, 셋도 특이하다 그랬겠지. 그래서 홀트는 어떤 점이 특이하다? 그렇죠. 아프다도 홀트고, 아프게 하다도 홀트라 했어. 이거는 내가 왜 자꾸 민법 가느냐. 자동사의 뜻도 있고, 타동사의 뜻도 있는 동사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그런 게 있다고요. 예방접종 하는 거라고요. 그냥. 됐습니까? 이런 녀석이 change도 그렇죠. change. change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단 말이야. 바뀌다도 되고 무엇 무엇을 바꾸다도 된다고. 바뀌게 만들다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게 바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힘셀프 생략 가능한지 아닌지 해볼고 멕시칸의 코리아 버전은 뭐냐? 멕시칸의 코리아 버전부터 하자. 멕시칸의 코리아 버전은 멕시코죠. 됐습니까? 그래서 국명 국가 형용사형. 그래서 멕시칸은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이죠. 그렇죠. 멕시칸은 두 가지 뜻이죠. 그러면 그 뜻만 빠졌단 말이겠죠. 그렇죠. 그럼 멕시칸은 무슨 뜻도 있고 멕시코의 라는 뜻도 있고 멕시코인 이라는 뜻도 있는데 무슨 뜻은 없다? 는 없다. 왜? 스페인어를 쓰니까. 됐습니까? 스페인어와 그 다음에 원주민들의 그 토속 뭐 어떤 그 정확하게 이름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원주민들 언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공용어가 몇 개입니까? 우리나라 국가 공용어는 두 개죠. 그렇죠. 어떤 이상한 대통령이 두 개 만들어버렸어.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 공용어는 뭐다? 한글과 영어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예, 한 좀 몇 년 지나갔어. 우리나라 원래 공용어는 하나였는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공용어, 우리는 영어도 공용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지, 그치? 영어 꼴도 보기 싫은데, 그치? 뭐, 꼴도 보기 싫은데, 그치? 영어 안 하면 돼. 됐습니까? 뭐, 야, 나 먹여 살리려고 영어 왜 배우냐? 니들이? 아니잖아, 예. 나 영어? 영어는 수학은 못했어. 자, 그래서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대요. 그렇죠? 네. 오케이, 누가? 네. 아, 우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들은 어떻게? 오케이, 무엇을 하려고 했더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영어에 뭐가 만들어져 있다? 노래를 부르다가 있죠. 노래를 하다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안 자릅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노래를 부르다가 한 단어로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잘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니들한테 칼질하라고 시킬 거야. 됐습니까? 요즘 이제 뭐야 그 UP 주방에 왔으니까 주방장까지 올라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칼질부터 시작해야죠. 양파 껍질 깎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 잘해야죠. 야 이 새끼야 너 여기 왜 잘라놨어? 뭐 이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난 계속해서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벤은 언제? 어제. 누구를? 누구를? 자신을 뭐 했다? 다치게 했었다죠.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좀 고쳐줘야 되겠죠. 벤은 어제 자기 자신을 다치게 만들었다를 우리말로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자신을이라고 쓴 거야. 그리고 얘는 다치게 했다야 영어스럽게 썼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누가? 무엇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했다? 생각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 4번 누가? 나는 누구를? 유명한 유명한을 뭡니까 너는? 유명한 패션 모델을 누구를 뭐 했다? 보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누가? 언제? 지난주에 무엇을? 멕시코 음식을 다 먹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땅콩은 요렇게 있죠. 그래서 누가다? 데이 sang what? A song. 어이구 이렇게 잘라놨네. 됐습니까? 노래를 노래 불렀다 이러고 있네요. 영어스럽게 하니까 다시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됐습니까? 어떻게? Together. 됐습니까? 어떻게 불렀는지 together로 표현해놨죠. They sang a song. 그래서 노래 부르다라는 표현 통째로 외워놓으면 기본 표현은 뭐다? 기본 표현은 원형으로 쓸 테니까 노래 부르다 sing a song 이겠죠. 됐습니까? sing a songwriter. 됐습니까? sing a songwriter는 그냥 싱어랑 뭐가 다르지? 그냥 싱어랑 싱어송라이터의 차이점은 가사까지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싱어송라이터의 기본적으로 작곡과 노래를 같이 하는 사람. 누가 있지? 오케이,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지금 다시 여기 오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벤이 다치게 만들었다. 벤 hurt whom? Himself. When? Yesterday. 됐습니까? Ben hurt himself yesterday. 좀 이따가 이 녀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했었다. We thought about the problem. 뭐뭐에 대하여 생각하다? Think about. 뭐뭐에 대하여 생각하다? Think about. 뭐뭐에 대하여 걱정하다? Worry abo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봤었다. I saw whom? Famous fashion model. I saw a famous fashion model. Okay. 그 다음에 누가다? She ate what? Mexican food. When? Last weekend. She ate Mexican food last weekend. 됐습니까? 그래서 himself는 청룡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없다. 예, himself 생략할 수 없죠. 그 이유는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적용법이다? 제기적용법이다. 문장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어 생략되면 문장이 고장난 거다. 됐습니까? Ben hurt himself yesterday. 이거 보니까 뭘 몇 가지 얘기하고 가고 싶죠? 그쵸? 오케이, 혼잣말하다. Talk to oneself. 그렇잖아, 그치? 채빈이 막 기억났으니까 졸리죠? 아우, 저거 또 한다. 지겨워 죽겠네. 이러면서. 혼잣말 하다가 뭐라고요? Talk to oneself.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Enjoy oneself. 그쵸?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치다 라는 표현 hurt oneself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by oneself.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오 for oneself. 오 백민철이 다 외웠네. 됐습니까? 그러면 저절로도 기억나나? 저절로 그렇죠. of itself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여덟 번씩 복습하면 기억날 복습하면 기억날 겁니다. 네. 칼티라래요. 누가? 헨리는 언제? 아침에 무엇을 우유를 다 마셨다. 예, 2번 누가 나는 언제 작년에 무엇을 수학을 뭐 했다 가르쳤다. 예, 여기에 관사를 쓸지 말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쵸? 그쵸? 생각해 보라고. 생각 관사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거 관사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하면서 한 3명 정도 생각났어. 누구한테 물어볼지. 됐습니까? 여기 관사를 이 표현할 때 관사를 써야 되는지. 관사가 뭔데? 어, 언, 더 이런 거지. 관사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볼 예정인데 이걸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한 3명 정도 생각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누가다? 헨리. 드랭크. What? Milk. When? This morning. 됐습니까? And he drank milk this morning. Drink의 3단변신 drink, drank, drunk, sing, sang, song 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다? I taught. 자, 그래서 채빈아 관사 쓰니 많이?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어. 어나 더 이런 거 씁니까 맙니까? 안 써요. 왜 안 써요? 그렇죠. 과목 꼴도 보기 싫은데 관사까지 써서 돋보이게 해줄 겁니까? 안 된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Last year. I taught math last year. 됐습니까? What did you teach last year? When did you teach math? Who taught math last year? What did you do last year? 다 물어봤어 방금. 어? 다 물어봤다고. I가 궁금한 경우, taught math가 궁금한 경우, math가 궁금한 경우, last year가 궁금한 경우. 그래서 끊어있게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생각나겠지. 그래서 준호야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고? 생각 안 날 수도 있어. 어, 이번엔 틀렸어. 다음에 꼭 기억해. 채빈이가 가르쳐 준대. 제가요? 어. 저기 궁금하냐? 어. What did you? 오케이. 채빈이도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얘랑 같이 다음번에 해. 어. 그래, 자민이가 가르쳐 준대. What did you do last year? 알겠니? 맞췄다. 어? 그치 맞지 재빈아. 재빈이 잘했잖아. 그치. 어 뭐라 그랬는데. 어. 그렇지 뭐. What did you do last year? 너 작년에 뭐 했어? 내가 또 뭐 포함된 게 궁금하다고 했냐. 하다.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다며. 그럼 네. 뭐 했냐고 물어보면 되겠네. 네. What did you do?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설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응용 못하진 않겠지. 나 올해 수학 가르친다. I teach math this year.
그러면 채빈아 이게 궁금하대. 뭐라고 물어볼래? What to do 네가 그렇게 대답하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겠지.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어 근데 그렇게 물어보니? 그래서 얘가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니? 됐습니까? 내가 설마 이거 응용 못하겠나 그랬는데 응용 못했으니까 됐습니까? 다음번엔 해. 됐습니까? 내가 그래서 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to야, does야, did야, was야, were야, am이야, is야, are야 라고 그렇게 했어. 어, 그 정도 주사 예방주사 맞았으면 여기에 막 빵꾸 다 났겠다. 물 마시면 일로 물 나오겠다. 어? 어? 여기 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이 지나다녀요? 자 그 다음 이제 포커스 23부터는 오늘 수업할 예정이고요. 다 했는 거네요. 그쵸? 맞습니까? 이건 언제 다 했어? 특히 아 아니네. 아,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했어. 얘 정확하게 했는 거는 이건 다 했네. 이거 안 한 거 하나도 없어. 어? 26은 진짜 빡세게 다 했죠. 내가 이게 궁금하다 저게 궁금하다 저게 궁금하다 이게 궁금하다 하면서 다 했어. 됐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25는 어렵냐? didn't 뒤에 동사에 didn't인데 아 또 나 집어넣어요? 아니요 didn't 뒤에 동사에 원형이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제일 쉬운 문제로 어렵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내가 꼭 요거를 확인하죠. 예를 들어서 I did my homework last night 했어. 이게 나오면 아 선생님이 또 저거 하려고 그러구나 하는 눈치를 슬슬 채겠죠. 그쵸?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죠? 두근두근하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하면서 내가 이제 니들한테 막 열렸던 거 야 얘를 왜 자꾸 빼먹는 거야 한 기억 나죠? 그렇죠? 여러분 자꾸 what did you last night 해가지고 내가 막 열렸잖아. 야 이 속에 뭐 들어있다고 이거 누가 다 읽어봐 I did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did라고요. 그러면 뭐 속에 뭐 들어있는 거야 두 속에 did가 들어가서 내 눈에 did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했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걸 또 보고 싶은 거죠. 뭘 보고 싶냐 이거는 내가 어젯밤에 숙제 했었다죠. 근데 내가 어젯밤에 숙제 안 했었다 하고 싶으면 준호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아 괜찮아 부담 가지지 말고 해. 괜찮아 뭐 선생님 열받게 더 받겠니 뭐 너 아무 행하는 거 없어. 아이 아 괜찮아 틀려도 된다니까 질러. 인생 한 방이지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한테 열을 냈잖아 그때. 뭐라고 열을 냈냐? 야 안 했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I didn't do my homework 해야 된다고. 제발 하우 진짜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거봐 I di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I did 왜 네 눈에 did라고 보인다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본동사 do 속에 조동사 did가 들어가 있다고. 아이 최대한 숨겼는데 티났어? I didn't my homework 하면 안 했다고 말로 딸도록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뭐하고 싶냐 과거 시제 부정문을 수학 공식처럼 가르쳐주면 뭐라 그런다? didn't 뒤에 동사에 원형. 내가 샀었다면 I bought죠. 나 안 샀었다는 didn't buy라고. 내가 만들었었다는 I made죠. 안 만들었었다 하고 싶으면 didn't make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didn't 뒤에 동사의 원형. 왜냐하면 did가 빠져나오면서
형태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동사의 원형이라는 게 두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긴 형태를 보고 동사의 원형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준호야 다음번에 기대할게. 내가 이거 물어보면서 내가 얘가 생각난다 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아 내 얘기구나. 됐습니까? 채빈은 알고 있었잖아, 그치? I didn't do 하려고 그랬잖아. 그렇죠? 다음번에 너한테 안 물어볼게. 어우 티나. 일반 동사 과거시제 부정문은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왜냐? 자, 주어나 아, 주어의 인칭에 관계 있었던 건 무슨 시제일 때? 현재 시제일 때 뭐가 들어있는 경우? do가 들어있는 경우와 does가 들어있는 경우로 현재 시제일 때는 조심해야 되죠. 그래갖고 막 아까 전에 내가 준호한테 he come 하길래 내가 혼내려고 그랬는데 고치더라고. he comes라고. 드디어 검사 하는구나. 드디어 히컴 안 하는구나. 히컴은 여러분들 중3 2학기 때 기말고사 치고 나서 가르쳐준다고요. 히컴 할 날이 언젠가 올 거야. 아직 멀었어. 됐습니까? 히컴스 한다. 현재 시제는 do가 들어있는 경우와 does가 들어있는 경우인데, 근데 뭐 does가 들어있을 때 어떨 때는 뭐 es 해야 되고, 어떨 때는 s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뭐 y로 끝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서 대가리 아팠죠. 그렇죠? 그 전에 비슷한 것 때문에 대가리 아픈 적이 있는데, 명사에 복수형 할 때도 뭐 비슷한 얘기 했었죠. 맞죠? 그렇죠? 여기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 뭐 he든 she든 I든 we든 they든 그냥 뭐 들어가 있는 형태,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 됐습니까? 근데 거기다 나 집어넣으니까 didn't 뒤에 다시 동사의 원형, 그동안 선생님이 뭐 들어가 있는 거, do가 들어와 있는 형태 같은 거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트가 보이면 여러분들 눈에는 토트가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슈퍼맨처럼 투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뚜뚜뚜뚜뚜뚜뚜뚜 했더니 이게 뭐랑 뭐가 보여? 디드랑 티치가 보이죠. 디드랑 티치가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이거랑 이거랑은 전혀 다른 게 보이잖아, 그렇지? 요거는 뭐랑 뭐가 보여? 컷이랑 더즈가 보이죠. 무슨 시제 표현? 현재 시제 표현. 근데 얘는 뭐랑 뭐가 보여? 디드랑 컷이랑 보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TV를 봤었다였으면. I watched TV last night이죠. 근데 안 봤었다 하려니까 뭐라고 하고 있다? I didn't watch TV last night.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누가 다 한데 누가 안 했다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채빈아. 너는 너의 숙제를 했었다는 뭐야? 너는 너의 숙제를 했었다는 뭐야? 너는인데요. You do your homework 하면 예? 뭐라고요? You did your homework 하면 누가 다 네가 했었다? 너의 숙제를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숙제를 안 했었다 하니까 어떻게 됐다? You didn't do your homework. didn't 뒤에 동사에 원형. You didn't do your homework 하면 안 된다, 그치? 안 된다,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임스가 방문하지 않았죠.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임스 방문 안 했습니다. James didn't visit his grandparen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open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죠. 뭐하고 뭐? 열다랑 열린이란 뜻도 있는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 틀림없고. 그래서 그들이 열었었다면 they opened 였겠죠. 근데 열지 않았다니까 they didn't open the store yesterday. 그들은 어제 가게 문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요렇게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0초만요.
야, 이게 어떻게 10초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는 거에서는 미리 알아둬야 될 거 뭐 재패니즈가 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침대 뭐하러 갔는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침대 뭐 유튜브 보러 갔는지 됐습니까? 유튜브 보러 간 건가? 뭔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그 얘기를 할 것 같아. 3번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write a b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rite b to a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write a b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아까 전에 요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 요것도 했죠. 아니 그냥 이건 힌트야. write AB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까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냥 이것만 봐도 아까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안 드나요? 뒤로 시작하는 건 안 했는데 말로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외워야 할 수고가 하나 보입니다. 됐습니까? 산책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산책하다. 4번에 보면 산책하다 라는 뜻을 가진 어떤 덩어리가 보여. 산책하다 뭐 있잖아. 물론 지금은 뭐 디드 들어와 산책했었다가 돼있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yet 하면 뭐 생각 안 나나요 혹시? 여러분은 생각 안 날 거야. 자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었냐 yet? 하고 not yet 하고 좀 들어봐요. yet 하고 not yet 하고 저 얘기한 적 있는데 말은 안 했어. 한 두 번 정도 얘기했어. 일단 yet부터 찾아보세요. 아 이거 내가 설명할게. yet의 다양한 뜻을 몇 가지 찾아보세요. 일단 yet의 다양한 뜻이 되게 많을 텐데 근데 나는 뭐 중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니까 한 두 개만 얘기할 거고요. 하나는 yet 있고요. 하나는 not yet을 할 거야. 막 지금 미쳐 막 말하고 싶어서 막 미친다 지금 막. 싫어. 오케이. 그 다음에 C에 가만 보니까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냐? 그치? 수학?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냐? 수학 시험이잖아. 그래서 이게 틀렸는지 혹시 그러니까 책이 혹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책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아니야 잘못된 거 많아. 그래요? 진짜요? 그래. 선생님 맨날 뭐라고 하는데 아우 4번 보니까 참 문제 깔끔하고 좋네. 그 다음에 나는 어제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었다. 뭐 웨어의 3단 변신 뭐 잘 아실 거고 그치? 네. 그치? 웨어의 3단 변신 니들 좀 대체적으로 좀 고생했잖아 그치? 뭐 말하고 싶죠 웨어의 3단 변신 다 기억나니까.
셀리는 강의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됐나요? 네. 자, 포커스 26. 후룩 지나가겠습니다. 의문문이래요. 무릎에 붙이고 싶대요. 됐습니까? 자, 아까랑 부정문 할 때랑 되게 비슷한 말로 시작하고 있어. 요까지 똑같았어, 요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다음, 요거는 다르겠네. 요것만 다르지, 그치? 아, 그래. 어우, 채빈이 잘 발견했어. 아까는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은 주어의 인칭이나 수와 관계없이 주어, didn't, 동사 원형, 마침표, 이렇게 돼 있었지? 근데 지금은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은 did you go? 이렇게 한다. Did she like? Did you do?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은 긍정이면 Yes, I did. Yes, she did. 부정이면 No, I didn't. No, she didn't.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는 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 거고 얘가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얘기하겠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4번이니 뭐 3번까지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얘기 할 것 같죠? 그렇잖아. 맞지 맞지 그치 그치. 뭐 이거 혹시 기억 안 납니까? 뭐 이거 두 개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 응. 맞잖아 그치? 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는 지금 설명하면서 바로 할 겁니다. 자, did you walk to school yesterday? Did you walk? Where? To school. When? Yesterday. 그래서 너는 걸어갔었냐? Where? 어디로? 학교에 뭐하러? 공부하러. 언제? 어제. 너 학교에 공부하러 걸어갔었냐 하고 있죠. 근데 걸어갔으니까 뭐라 그러고 있고? Yes, I did. 라고 그러고 있고. 안 걸어갔으니까? No, I did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이, 누가니? Did she send me? What? An email. Where? To you. 해석하면 그녀가 뭐 했었니? 보냈었니? 무엇을? 이메일을. 누구에게? 너에게. 그녀가 너에게 이메일 보냈었니? Did she send an email to you? 했더니 보냈으니까? Yes, yeah, she did. 안 보냈으니까? No, she didn't.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해도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하자. 1, 2, 3, 4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1번은 뭐 할래? 1번은 뭐? 본동사. 얘 또 시작했다. 본동사가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본동사 2가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보고 본동사라 해줘. 나는 숙제를 했었다. I did my homework. 이런 게 본동사로 사용된 do, does, did의 예. She does homework. 에 뭐야 본다라고 했었어. 본동사고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 됐습니까? 2번하고 3번은 둘 다 공통 제목은 조동사죠. 조동사는 조동사인데 not이랑 같이 쓰일 때를 보고는 부정 조동사. 의문 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래서 아까 전에 부정문 할 때 didn't 뒤에 동사의 원형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됐습니까? didn't가 부정 조동사. 됐습니까? 마지막이 바로 대동사. 그렇죠. 뭐뭐 하다라는 의미 대신 왔는 녀석.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고 나니까 얘 뭐 1, 2, 3, 4 중에서 뭐지 너무 뻔하다. Did you walk to school yesterday 할 때 did는 3번이죠. 물음표를 붙이도록 만들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똑같진 않지만 여기 이제 밑에 여기 볼 거야. 이 밑에를 볼 건데 얘랑 비교하면서 볼 거야. 자, 이 둘 중에 한 녀석은 얘랑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녀석이 있죠.
그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죠. 얘가 바로 뭐야? 부정조동사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I didn't, no I didn't walk to school이 생략됐다. No I didn't walk to school. 무슨 문? 부정문.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부정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의 원형인데 어차피 묻는 사람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No I didn't walk to school yesterday.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1, 2, 3, 4 중에서 뭐야? 4번이죠. 그러면 얘를 소로록 지우고 did를 호로록 지우고 yes I walked to school yesterday. 얘는 뭐 대신 왔다? Walked to school yesterday 대신 왔다. Yes, I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대동사인데 walk 속에 did가 들어가게 된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럼 뭐 뻔하죠. 그래서 얘 뭐다? 의문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Yes, she did는 did를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Yes, she... 잠시만요. Sent an email to me. 대신 왔죠. Send의 3단변신. Sent, send. Yes, she sent an email to me. 그래, 그녀는 나에게 이메일 하나를 보냈었어. Yes, she sent an email to me. 그래서 얘를 보고는 대동사. 그 다음에 No, she didn't send an email to m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부정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이제 뭐 의문사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말로 써놨으니까 되게 거창해 보입니다. 자, 이 설명을 내가 한마디로 얘기할게. 너 어제 뭐 먹었어? 그래. 아니? 너 어제 어디 갔었어? 아 그래 그래 그래. 아니. 너 어제 왜 울었어? 아 그래 그래 그래. 아니? 말이 돼?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게 말로 써놓은 거야. 야, 그거를 이제 양복 입고 설명할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 플러스 What did you like? 이렇게 묻겠지? 네. 어? 맞습니까? What did you like? 또는 Why did you cry? 이렇게 묻겠지? 그렇죠? Why did you cry? 하면 무슨 뜻이야? 너 왜 울었어? 이렇게 물었죠? 네. 걷다 대고 Yes. 그래. 아니? 대답합니까? 아니요. 당연한 건 말로 써놨다니까.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hat did you do last Sunday? 무엇을 너는 했었니? 지난주 월 일요일 날 그랬는데 Yes! I like chocolate!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 어우 요거랑 요거랑 특히나 요거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what did you do에 대한 대답 요렇게 나와있죠. 아 요까지 다 가야 되겠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did you do? 너 뭐 했었니? 가족들과 함께 동물원에 갔었다.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할 때도 됐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해도 되겠지? Yes. 뭐 했었니? 어 가족들과 함께 동물원에 갔었어. 됐습니까? 여기엔 last Sunday가 생략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얘 쳐다보면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점심 먹었어? 네. 어 다행이네. 안 먹었어요? 숙제 안 먹었어? 오케이. 그녀는 왼쪽 서울이죠. 아 참 그는 왼쪽 서울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조용하시고요. 아니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할 건데요. 뭐랑 뭐랑 비교할 거냐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건 그때 얘기하자. 여러분 조사할 건 없고요. present의 뜻. 요것도 여러분들은 명사로서의 뜻 하나 하고요. 동사로서의 뜻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의 뜻. 됐습니까? present가. 명사로서 뜻은 알잖아, 그치? 명사로서 그 뜻이면 G로 시작하는 개랑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동사의 뜻도 있고요. 형용사의 뜻도 있습니다. 예, 명사,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읽으면 되지? Yankees. 뉴욕 양키즈 몰라? 아우, 이런. 알겠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뉴욕 양키즈, 뭐 어떤 그 메이저리그 팀 이름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우, 요거 어떻게, 요 부분 어떻게 읽지, 요 부분? 에이, 내가 언제 그렇게 읽으라 그랬어? Too early! 이렇게 읽으라 그랬지. Too가 이런 뜻도 있고, 그런 뜻도 있죠. 네. 그렇죠. 둘 중에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어, 마우스 보니까 갑자기 복수형 해보고 싶어지고. 그렇죠? 네. 마우스 보니까 복수형이 생각난다고. 그 다음에 뭐뭐 하러 가다 라는 표현 여기 있죠. 뭐뭐 하러 가다, 뭐 이거에 이게 뭐 그거 하러 가는 거니까 수영하러 가다, 낚시하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줄줄줄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를 내가 알려줄 예정이냐면요, 노는 뽀각하면 얘랑 얘가 튀어나온다는 얘기 해줄게. 여러분들 해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줄을 쫙 끄면 되겠네. 밑에 제목 보니까 지금까지 단순 시제였습니다. 단순 시제, 뭐 과거 시제인데 하나는 비동사였고 하나는 일상동사였고, 지금부터 나올 시제는 뭐다? 진행형. 오케이.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릴 때 요렇게 그린 거 있죠, 요렇게. 네. 됐습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도 배울 거고요. 뭐뭐 하는 중이었다도 배울 거야.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